목회할 신학은 목회자 여러분의 창조적인 목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 간증, 그리고 세미나 내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할 신학은 여러분의 목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할 때 항상 목회의 대상이 누군가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회의 대상되는 평신도, 이 평신도의 현주소를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목회에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개척하고 목양했던 곳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꿈이 담겨있는 교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의 현주소가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이하로 보면 새삼스럽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대로 아 중생받은 사람이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이만한 수준은 되겠지 이런 일은 안 하겠지 그래서 항상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보는데 실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보세요.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도 25절 이하에 보면 거짓말 함부로 하죠. 화를 함부로 내면서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하죠. 도적질하죠. 음란하고 더러운 말 함부로 내뱉죠. 이거 안 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인의 평신도의 현 수준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도 예배만 보고 나가면은 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는 그것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 이런 수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거짓말 안 해요? 도적질도 기회가 없어서 안 하지 기회만 생기면 도적질 안 하겠어요? 음란하고 더러운 말 입에 안 올리나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서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맥빠진 목회를 하면서 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 밑에서 배운 사람들도 얼마 지나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에서 노는데 오늘 우리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참 주님이 세우시고 목회하게 하신 교회의 양떼들 사실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전제하자고요.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참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꿈을 갖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0절로 갑니다. 4장 10절. 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입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보충하려면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신이라. 하늘에 오르신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때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때를 바라보고 주님은 꿈을 꾸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을 성취시켜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가 목회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득한 세계가 됩니다.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 교육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그 비전을 우리 가슴에 담읍시다. 예, 그래, 예수의 제자가 가득해진 세상. 야,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꿈은 너무나 높고 고상하세요. 도적질도 할 수 있고 가늠죄도범 할 수 있고 뭐 거짓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갖고 목회를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평신도지만 그러나 제대로만 하면 이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꿈을 가지고 일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로 오르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이제 실패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목회도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온 만물이 교회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합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히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면 자연히 우리의 관심은 교회 성장으로 쏠리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교회 성장을 우리가 논할 때에 개인 성장은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 아름답게 성숙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거는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성장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면 이것은 양쪽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성장은 질과 양이 다 곤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것을 질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목회의 우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가 양적으로 커지는 소위 양적인 성장에다가 내 목회의 우선을 둘 것이냐, 이것은 항상 우리가 실험하는 문제고, 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방법도 달라지고 목회의 컬러도 달라지고 나중에 도달하는 지점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을 택하느냐, 질이 양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 하는 소신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하나하나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면 그 개인 하나하나가 변화된 그것이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시키는 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소신입니다. 그런데요, 제자훈련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대한 소신이 확실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다가도 흔들리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그래요. 질이 양을 결정한다. 물론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만 높인다고 주장하면서 한 몇 사람 되는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10년, 20년을 실험하면서 자기는 질적인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양이 따라오지 않냐는 질은 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질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양적으로 그 질이 좋다는 것을 평가받을 수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실과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좋은 나무라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질이 양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질이 우선이다, 이것이 우리 목회 철학이다, 이 목회 철학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목회하면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그렇게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저는요, 야, 이건 내 가슴에 있는 이 확신을 좀 더 시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무슨 좀 책이 없나, 내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무슨 글을 쓴 저자가 없나. 아, 저는 항상 그걸 좀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참 호소력이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은 그거 특별한 달란트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시원한 대답을 주는 책을 제가 발견을 못해서 늘 답답했는데 한 달 전에 찾았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그 뭐든지 그렇게 마음에 찼던 것을 발견을 하면요, 아,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가 봐요. 눈이 번쩍 뜨이고요, 제 마음에 끌어오르는 열정이 더 뜨겁게 끌어오르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질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질이 양에 우선한다 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는 책이었어요. 또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질적 성장 목표를 세우는 것과 양적인 성장 목표를 세우는 것 둘 중에서 질적 성장 목표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요, 그것이 결국은 정확한 해답을 얻는다 하는 데 대한 어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책 말입니다. 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을 우선해 두는 교회 성장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을 위한 유일한 대답은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책 말입니다. 기막힌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찾았어요. 알고 싶으시죠? 알고 싶을 거예요. 예. 저도 제가 뭐 직접 찾은 건 아니에요. 저 나이쯤 되면요, 지금 막 신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읽는 책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쉽게 접근을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간다든지 하면은 한참 뭐 박사학위를 하고 실험하는 학생들을 만나면 야 요즘 이슈가 되는 책이 뭐냐, 너희들의 관심을 제일 많이 끄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고 물으면 가끔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은요, 내가 질문도 하기 전에 목사님 이거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목사님 읽으시면 아마 속이 시원할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자기가 줄을 끄면서 읽은 책을 그대로 나에게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도 있다나 생각하고 들고 와가지고는 읽었죠.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99년도에 한 35개국 나라 말로 동시에 번역을 하겠다 하고 아마 지금 그 출판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연말이나 내년에는 번역이 돼서 나오겠죠. 제목은 Natural Church Development. Natural Church Development. 그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 growth라고 하지 않고 여기 development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는 주저자는 크리스찬 시바르츠라고 하는 시바르츠 독일 발음으로 시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36개국에 있는 천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 교회당 30명씩 선정을 해서 420만 개에 달하는 앙케트 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420만 개 항목에 대한 앙케트 조사를 36개국에 천여 개 이상 되는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3만 명 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훌륭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36개국 정도 뭐 천여 개 교회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방대한 거 아닙니까?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왜 잘하느냐, 어떤 교회는 왜 안 잘하느냐,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차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20만 개의 항목 가운데 170개의 가장 기본적인 소스를 찾았어요. 그래야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8개의 질적, 양적 성장의 기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탐복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 마음에 품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무엇이라고 제가 공식화시키지도 못하고 내놓지 못하던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놨어요. 결론을 말하면 한마디로 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되는 것 아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마케팅 팔로시를 가지고 뭐 오늘 현대 기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질과 양이 참 균형 있는 교회 성장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딱 하나 필요한 거 있다. 그것은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만이 목회자가 할 일이지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 환경만 조성되면 교회는 잘한다. 질로도 잘하고 양으로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교회 성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교회 성장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교회 성장을 원하면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래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고 물주고 김내고 걸음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왜 생각해 보라고 합니까?
이 보라는 말은 카타마데테라고 하는 아주 헬라운데 이 카타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굉장히 말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만파노라고 하는 소위 보라는 그 말 앞에 카타가 붙어가지고 그 말의 의미가 강조가 되는데 부지런히 배우고 관찰하고 연구하라고 말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관찰하라. 그러면은 교회 성장 원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사실이에요. 자, 여덟 가지 원리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뭐 제 설교의 뭡니까? 중심이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덟 가지 이 성장 원리. 양과 질이 동시에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들으세요. 그 천여 개 교회들을 전부 리서치를 해서 얻은 결론,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라는 교회는 이 여덟 개 중에 하나라도 50점 이하를 먹으면 먹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덟 개 가운데 하나라도 50점 이하의 점수를 먹는 교회는 질과 양적으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전부가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지 뭐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고 그래가지고는 양과 질의 균형 있는 성장이 되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으면 그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교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교회가 되고 안 좋은 교회 하면 막 한마디로 모든 것이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 다시 말하면 평신도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줄 아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다.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의 이 철학하고 잘 비교를 하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평신도에게 이 사역의 권한을 위임할 줄 모르고 서로 분담할 줄 모르고 목회자 혼자 꽉 쥐고 있는 교회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천여 개 교회, 36개국의 천여 개 교회를 가지고 리서치를 했으니 이 이상 더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은사 중심의 사역입니다. 양쪽으로 성장하는 교회와 양쪽으로 후퇴하는 교회의 결정적인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은사 활용이에요. 그래서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는 이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평신도 훈련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 활용과 평신도 훈련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영성, 아주 타오르는 영성이요. 신자들이 얼마나 뜨거우냐. 그래서 이 뜨거운 교회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깨닫는 영감이 아주 넘치고요, 기도하는 일에 교인들의 열정이 뜨거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영성, 영성이라도 뭐 냉정한 영성이 있고 미지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가진 교회. 그래서 그 조사한 교회 가운데서 전통에 매여있는 교회치고 성장하는 사례가 없대요. 그 조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살아 움직이고 새로운 세포를 계속 생산해내는 몸은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가 계속 조직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성장한다고요.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도자 예배를 뭐 약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구도자 예배는 성장의 모델이지 원리는 아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요. 거기에 난 동의해요. 그거는 하나의 모델이죠. 그것이 원리가 될 수는 없죠. 성장하는 교회를 결정짓는 예배는 얼마나 영감을 주는 예배냐.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 하고 말할 수 있다. 와, 교회 가니까 좋더라. 와, 예배 가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절로 나오도록 하는 이런 영감이 넘치는 예배, 이 예배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장한다.
여섯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 운동. Holistic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H-O-L-I-S-T-I-C. L-I-S-T-I-C. Holistic. 이것을 전인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홀리스틱 그룹입니다. 소그룹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소그룹 운동. 이 운동을 가진 교회는, 이 소그룹의 활동이 왕성한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 교회 미래의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170개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 하면은 소그룹 운동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게 교회 성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필요지향적인 전도. 필요지향적인 전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교인들로 알고 무작정 가서 뭐 복음을 전하라고 내몰지 않고 거기에 데이터에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정교인의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인을 은사도 없는데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 자꾸 전하라고 하면 그것은 역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이 적어도 7명 내지 8명의 불신자들은 접촉을 하고 산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7명, 8명의 불신자들을 접촉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 그 교제권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불신자들을 초대하게 한다든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필요 적절한 어떤 기회들을 활용하는 전도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필요지향적인 전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관계가 잘 이어지는 교회.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 관계가 잘 활성화되는 공동체 성장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덟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이죠. 왜 참 그 무릎을 쳤느냐 하면 이 여덟 가지 질적 특성,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혀진 이 여덟 가지 특성들 가만히 보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격을 한 현상들이고 또 제 후배들이 지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고 참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성장하는 그 현장에서 자주자주 목격하는 모든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내추럴 처치 디벨로프먼트를 쓴 사람이 자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조사하느라고 수년 동안 고생했겠지만은 나는요 이미 그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왜? 평신도를 제자화시킴으로써 이 여덟 가지의 요소가 다 교회 안에 골고루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환경을 만들어라. 좋아요. 성장 환경.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의 성장 환경은 뭡니까? 변화된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변화된 한 사람이 성장 환경이에요. 목사의 손에서 예수의 제자로 다듬어진 평신도 한 사람이 성장 환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성장 환경의 키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그 교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덟 가지 모든 특성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훈련시켜가지고 동역자로 삼았는데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자기 혼자 꽉 쥐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자 훈련 제대로 하는 교회 가보세요. 목회자가 다 평신도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하죠. 그러죠. 은사 중심, 자연적으로 은사 중심이 되죠.
제자 훈련시키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다 아주 드러나죠. 그러다가 보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꾸 사역의 장이 확장되다가 보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정적인 영성이라든지 기능적인 살아있는 조직이라든지 영감 있는 예배라든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또 여기서 말하는 전인적인 소위 홀리스틱한 소그룹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책을 전부 읽으면서 제가 참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선택을 바로 했구나. 선택을 바로 했구나. 에? 참 내가 길을 제대로 찾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면서 첫째는 성경으로부터 확신을 얻었잖아요. 가장 성경 원리에 근접한 목회다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 현장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많은 증거가 이제 있어요. 그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지고 전부 분석해서 얻은 결론도 뭡니까? 제자훈련 목회가 교회 성장의 키다 하는 것을 이 크리스찬 시바르츠가 책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확인받고 현장에서 확인받고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에서 확인을 받았으면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이 책 읽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가 참 성장 환경을 만드는 가장 기본 요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제자 훈련하는 데다가 사람을 만드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투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10년, 20년을 해오셨다면 여러분 사실 손해 많이 보았어요. 굉장히 손해 많이 보셨어요. 아마 저와 같은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30대부터 미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현장을 통해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출발을 했더라면 아마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는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목회 현장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고 싶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미 새롭게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의 목사님은 10%도 안 됩니다. 모두가 지금 출발하면 얼마든지 새 출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지금 나이에 와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잘못됐던 어떤 커리어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를 만든다 이 말이 쉽죠. 제자가 되자 제자를 만들자. 이상하게 제가 한 30년 이 말을 계속 입에 올리고 하루 뭐 몇 번씩 이 말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콘셉트가 뭔지를 알면 할수록 겁이 나요. 겁이 나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자. 제자를 만들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옥 목사를 보고 야 예수님 닮았구나 하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손을 바짝바짝 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피피 웃어요. 피피 웃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좀 우습다는 말인지 옥목사 몰골을 보니까 우습다는 말인데 그건 잘 모르지만 수천 명이 앉아서 반짝반짝하는 눈을 가지고 지금 설교자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예수 닮았다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하면 우리 집 사람이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들더라고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진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 자체를 놓고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어떤 때는 이 말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회 경력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도 여러분 요즘 많이 읽고 있는 헨리 나우엔의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뭐 잘 아시죠? 막 그분 이름이 있는 책을 다 사보세요. 사서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특별히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은 사보세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또 예일 대학 교수였고 마지막에 죽기 전 10년 동안에는 카나다에 가서 지체 부자유 아이들을 그 수용하고 있는 수용소에 가서 지체 부자유자 아이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루 4시간씩 그 아이 뒷수발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고요. 물론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말이 부담스러워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왕 뭐 이렇게 된 바에는 좀 더 정면 돌파를 하자. 이왕 피할 수 없는 길이면 정면 돌파를 하자.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될 각오를 정말로 해야 되고 내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지상에 숨쉬고 있는 작은 예수들이 많이 배출되어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충만해질 수 있는 이 꿈을 안고 정면 돌파를 하자. 이 정면 돌파를 해서 내가 목회하면 주님이 내 목회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제자가 되자 하는 이 제자라는 콘셉트가 통하는 온전한 자라는 말을 조금 더 검토해 봅시다. 우리가 에베소 4장 그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는 말씀이 있고 또 13절에 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는 말이 두 번 나왔죠. 이 온전하다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서신서에는 물론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자신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뭐 어느 책을 통해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서신서에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바울 시대 이후에는 이 예수의 제자가 되자 하는 이 복음서의 말은 의미를 잃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책에서 보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고 서신서가 뒤에 쓰여졌다면 만약에 복음서에 있는 말이 서신서에 없어졌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서신서에 있던 개념이 복음서에서는 더 발전했다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발전하게 돼 있고 계시는 점점 더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가면서 닫히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뭐 그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가지고 경솔하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은 그것은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 펜 가지고 장난하는 소리지 성경을 깊이 깨뚫어보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 그 논문이라든지 자료들을 보면서 참 왜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을까? 이것 때문에 박사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왜 제자라는 말이 사라졌을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아, 제자라는 말이 서신서에 와서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했구나.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자는 말은 온전한 자가 된다는 말로 표현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콘셉트입니다. 이 온전케 하다 12절에 온전케 하다 하는 이 말은 동사지요. 물론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학용어입니다. 뼈가 골절이 되지 않았어요? 골절된 뼈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카타르티스모스예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의역화돼 무슨 말로 바뀌었느냐 하면 적절히 잘 갖추어진, 잘 준비가 된, 또 더 나아가서 온전한 이런 의미로 그 의미가 정착이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교역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잘 갖추어진 자로 만들라고 말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란 예수 믿고 나서도요 뼈가 골절된 사람처럼 생활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함부로 하고 음란한 소리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레벨 짓 다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거 긍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골절되어 버릴 수 있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고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서 건전하고 정말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이것이 주님께서 교역자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 때 이 온전한 말은 또 헬라어 용어가 다릅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또 좀 더 우리에게 접근하는 단어의 의미는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구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앞에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온전한 온전케 하다는 말이나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 차이에 의미에 그 상이점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뒤져볼 만큼 뒤져보았는데 상이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온전한 하는 말로 그냥 통일을 해버렸어요. 근데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 완전한 하고 온전한 말을 갖다 구별하라고 하면 뭐 설명을 붙이자면 까다로운 사람 붙이겠지만 우리는 그 말을 다 거의 같은 미닝으로 받아들입니다.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회에 주신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온전하다는 말, 완전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 용어는 또 달라요. 알티오스라고 하는 용어와 그 다음에 엑세르티스메노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도 전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뒷면으로 이어집니다.